중립 자세에서 런지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체의 각도를 숙이고 런지를 하게 되면 대둔근과 대퇴 이두근 같은 후면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하게 보폭을 바꿔가면서 스쿼트를 한 결과 가장 넓게 보폭을 벌렸을 때 대둔근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엉덩이에 타겟을 두고 싶다면 조금 더 어떤 근육에 어떻게 자극이 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과학적인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와 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엉덩이에 타겟을 두고 싶다면 조금 더 어떤 근육에 어떻게 자극이 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과학적인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쿼트를 한 발로 하느냐 두 발로 하느냐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 차인데요. 여러분들은 싱글레그 스쿼트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싱글레그로 하는 스쿼트와 양발로 하는 스쿼트를 비교했을 때 중둔근과 햄스트링은 싱글레그 스쿼트에서 활성화되었고 양발로 하는 스쿼트에서는 대퇴사두근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앞쪽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오고 스쿼트를 할 때 앞쪽 허벅지보다는 조금 더 중둔근과 햄스트링에 타겟을 주고 싶다면 양발로만 스쿼트를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하는 싱글레그 스쿼트를 루틴에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스쿼트의 깊이인데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쿼터 스쿼트, 하프 스쿼트, 풀 스쿼트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죠. 카스테리노에 따르면 스쿼트의 깊이에 따른 근육의 활성도를 비교해본 결과 대둔근의 활성화는 스쿼트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퇴 이두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나 외측 광근이나 중간 광근 같은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은 스쿼트의 깊이에 따라서 활성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약 스쿼트를 할 때 나는 좀 더 둔근에 타겟을 두고 싶다 하시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쿼트의 깊이를 전보다 깊게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를 할 때 우리가 바닥의 경사를 다르게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바닥에서 스쿼트한 것과 비교했을 때 디클라인 포지션에서 스쿼트를 했을 때 대퇴 직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고 전경골근의 활성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좀 더 앞벅지, 대퇴 직근에 타겟을 하고 싶다 하시면 디클라인 포지션에서 스쿼트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스쿼트의 보폭인데요. 여러분들은 스쿼트 하실 때 넓게 하시나요? 좁게 하시나요? 물론 개인의 체형에 따라 보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하게 보폭을 바꿔가면서 스쿼트를 한 결과 가장 넓게 보폭을 벌렸을 때 대둔근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퇴사두와 햄스트링은 보폭의 너비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대둔근을 좀 더 타겟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하시는 것보다 살짝 보폭을 넓혀서 스쿼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런지인데요. 런지 시 상체 각도에 따른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상체의 각도가 런지를 할 때 근육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 자세에서 런지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체의 각도를 숙이고 런지를 하게 되면 대둔근과 대퇴 이두근 같은 후면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상체를 뒤로 눕혔을 때에는 근육 활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스쿼트 시 무게의 종류에 따른 자극의 변화인데요. 바벨, 덤벨, 중량조끼, 캐틀벨을 활용해서 스쿼트 시 중량의 종류를 다르게 설정해봤어요. 중량은 20kg였는데요. 바벨은 어깨 뒷면에 견착한 후에 백스쿼트를 진행했고 덤벨은 양 옆에 들고 스쿼트를 진행했습니다. 중량조끼 같은 경우에는 입으니까 몸 중앙에 그리고 캐틀벨은 앞쪽에 두고 스쿼트를 진행했는데요. 중간 광근 그리고 외측 광근의 활성화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틀벨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의 높은 활성화를 가져왔고 다른 세 개의 중량 부하 방법보다 전경골근의 활성화가 적었어요. 아무래도 캐틀벨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상체를 더 구부리는 구간이 발생하고 후면 근육이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더 자극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후면에 있는 근육을 좀 더 타겟하고 싶다 하시면 항상 백스쿼트만 하시기보다는 캐틀벨을 활용한 스쿼트 루틴에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스쿼트와 런지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제가 다음 편도 또 스쿼트와 런지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공유해 보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다양한 운동들을 루틴에 넣으면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에 있는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 온라인 4기를 했던 지니님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 버퍼반 지니님이 화풀을 찍었습니다. 와! 이번에 살 엄청 많이 빼셨던데. 5월부터 지금까지 한 7kg? 네, 오늘 됐을 때는 한 7kg 조금 넘게 더 빠진 것 같은데. 그럼 비법 좀 알려주세요. 운동은 어떻게? 저는 일단 공복유산소는 어떻게든 하고 출근을 했고, 퇴근하고는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그리고 30분이라도 걷고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뭘 못 먹진 않고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대신에 그만큼 운동하거나 더 활동을 많이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시중에 카페 가서 케이크도 먹고 치킨 같은 것도 먹고 뭐 피자 같은 것도 먹었고, 그런 거를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을 때는 조금 점점 이제 제 변화가 너무 재밌어져서 지금 이거를 또 찍으면서 또 준비하고 더 몸을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과학적으로 엉덩이 자극이 많이 온다고 했던 운동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함께한 운동을 조금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시도를 해볼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해보시고 최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이 운동을 반복하면서 익혀주셔야 이 동작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띵 하는 것이 아니라 익혀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운동 루틴에 쏙쏙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 기본 스쿼트가 아닌 풀 스쿼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이 정도. 딱 여러분들이 무릎 높이까지 앉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풀 스쿼트는 최대한 허리가 말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더 내려갈 겁니다. 이때 무릎을 살짝 앞으로 밀어내는 힘과 엉덩이를 뒤로 빼는 힘을 균형을 맞춰서 잡아주시고 위로 올라오실 거예요. 하실 때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 골반뼈를 누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힙 드라이브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저희 25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 스쿼트 할 때 앞쪽 허벅지만 아픈 분들은 제가 쇼츠로 앞쪽 허벅지 아플 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공유드렸거든요. 그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는 이 중간중간에 세트 중간중간에 정상이신 분들은 괜찮지만 근육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앞벅지가 아프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상체 숙여서 기울여서 스트레치. 앞쪽 장력은 늘려주시고 쉬는 시간도 알차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더 쭉 늘리면서 앞을 밀어주세요.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쪽 하고 바로 다시 다음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쭉 밀어내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내쉬고 앞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근육의 스트레칭을 조금 간과하시기보다는 매 세트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확실히 동작 컨디션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짧은 근육은 기억해뒀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5, 4, 3, 2, 1. 좋습니다. 한 세트 더 진행해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와이드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와이드 스쿼트는 기본 보폭보다 보폭을 넓게 벌려서 하는 스쿼트를 의미하죠. 맨몸으로 하는 것을 처음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손의 중앙에 덤벨을 들고 하시면 됩니다. 집에 덤벨이 있으시다면 중앙에 덤벨을 들고 해주세요. 보폭 넓힌 상태에서 항상 발끝에 너무 열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관절 방향이 이렇게 열려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릎, 피랑 두 번째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적당선으로 발끝은 열어주시고 보폭을 벌리시는 거예요. 이게 발끝을 적당히 벌린 상태, 너무 지나치게 열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고관절을 눌러주시고 위로 올라오실 거예요. 25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하나, 둘, 복부에 힘 계속 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올라올 때 엉덩이를 짜내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항상 내려갈 때는 무릎을 벌리는 힘을 유지해 주시고 상체를 더 위로 세우실 수 있거든요. 더 위로 세우는 느낌으로 일어나 주실 겁니다. 중간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와이드 스쿼트를 할 때는 저희가 내전근, 안쪽에 있는 모음근을 사용하거든요. 여기가 짧으면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전근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네 발 기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을 뻗어내고 그 상태 그대로 뒤로 눌러내는 동작 다섯 번 해볼게요. 한 번 뒤로 쭉 눌러내면 여기가 쫙 늘어나죠. 둘 아팡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눌러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운동은 상체를 기울인 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런지 하실 때 상체를 세운 상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그 자세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더 잘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발을 앞에 고정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다리를 뻗으면서 내려가는 게 런지고요. 원래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곧게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내려가면서 고관절을 접고 엉덩이를 늘리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으면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갈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무릎에서 발끝이 고정.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올라오는 게 포인트예요. 많이 하시는 실수는 무릎이 뒤로 같이 빠지거나 혹은 무릎이 앞으로 밀리거나 이런 분들은 발목에서부터 무릎 사이에 있는 이 종아리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거울을 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한쪽 땅 20개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이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아내면 엉덩이를 더 잘 늘릴 수 있어요. 둘, 그리고 이 밑에 만져보시면 셋, 느낌 더 잘 오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가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하실 때에는 또 뒤에 있는 발에는 무게중심이 안 실리려면 여러분들이 뒷발을 거의 뒤꿈치만 디뎌주셔야 돼요. 뒷발을 뒤꿈치만 디딘 상태에서 앞으로 최대한 기울인 상태에서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저희가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바닥을 지지해주시고 그대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려서 햄스트링과 종아리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엉덩이를 더 뒤로 뽑아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2세트도 함께 연습을 해볼 거고요. 방금 동작이 쉬었다면 덤벨을 든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Live your life within the moment, moment. And don't go wait until the morning, morning. You never know when it is over, over. All that I know is we'll get older, older. So let us dance this night away. It's getting thicker. But get away from the drinks and chatter. Haven't said a word, but it doesn't matter. Feel the air get thinner. Standing in a blurry dream. No one else can see us. Live your life within the moment, moment. And don't go wait until the morning. 이렇게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희분노 세 가지를 다뤄봤고요. 실제로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건 다섯 가지인데 싱글레그 스쿼트랑 캐틀벨로 하는 스쿼트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이 운동 뒤에 제가 2탄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맞다! 제가 진행하는 CR 온라인 클래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 match of the waiting to happen like